힘들어. 아이, 어디 먼데 갔다 오나 봐. 어. 태워줘. 아, 아니야. 운동 중이야, 운동 중. 차. 아, 해. 아, 모양 빠지게. 에이. 왜? 뭔 배짱이래? 아, 뭔 배짱으로 돈도 없이 짜장면을 시켰냐? 그것도 열 그릇이나? 아, 그거? 대박 나면 갚으려 그랬지. 어느새. 800원 갚았으니까 이제 59,200원 남았네. 수고했다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어떻게 나 몰라볼 수가 있어? 밥풀이 얘기야, 그 자식 얘기야. 로맨틱하다. 걔한테 물려서 돌게 줄 텐데 뭐가 로맨틱해? 아, 얼마나 로맨틱해. 걔 한 마리를 두고 남녀가. 남자와 할머니가. 에휴, 잊어, 그만. 누굴? 밥풀이를, 그 자식을? 내가 이쁜 강아지 한 마리 사줄게, 어? 잊으라고. 마음 떠난 여잔 잡는 게 아니라잖냐. 잊는다고 잊혀져? 속이 얼마나 많은데?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마음만 먹어봐. 이름도 잊어버려. 이름도? 어, 그냥 싹 다 지워져. 아씨, 야, 나 간다. 어? 먼저 어떡해? 야, 김혜자, 밖에 먹을 거 많던데 나 먹어도 되냐? 그거 파프리 거잖아. 그냥 놔둬. 넌 개 것도 먹냐? 니네 그리고 현주 창문으로 가는 거 말렸어야지. 위험하단 말이야. 야, 너 그리고 문 닫고 다녀. 우리 집 보일러스에 많이 나. 현주가 파프리보다 낫네. 근데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기분이야. 왜 파프리가 널 못 알아봤을까? 밤늦게 들어오면 밥풀이를 안아주고 그랬거든. 그리고 난 가끔은 밥풀이랑 밖에서도 잤다. 그거네! 뭐? 내가 봤을 때 넌 그때 항상 꽐라였지 싶다. 맞다. 밥풀아! 언니 보고 싶었어요. 그래, 그거네. 밥풀이는 술 먹은 나를 기억하는 거였네.